안녕하세요. 이소금입니다. 오늘은 가을이니까 같이 책 읽으려고 책 소개 영상을 담아봅니다. 저는 여러 글의 형태 중에 소설을 좋아하는데요. 에세이도 읽어보고 했는데, 어느 순간 멋만 부린 문장과 내용이 좀 불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스토리가 쭉쭉 이어지며 몰입할 수 있는 소설을 주로 읽고, 가끔 고민이 있을 때, 삶이나 일에 대한 태도를 담은 주제에 대한 책을 조금씩 읽고 있습니다. 저는 책 읽는 속도가 느린데 그래도 꾸준히 읽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책장에 책이 몇권 없기도 하고 모든 책을 다 좋아하기도 해서 오늘 추천 영상에 몇권 고르는 게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좋아하는 책, 기억에 오래 남는 책을 골라가지고 갖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 책은 김혜란 작가님의 바깥은 여름이라는 책이에요. 이 바깥은 여름 책은 제가 처음으로 김혜란 작가님을 접한 책인데요. 남편과 연애할 때 만화방에 가서 만화책이나 소설을 읽는 시간을 자주 가졌었는데, 그때 이 단편 소설집인 이 책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자리에서 한 3개 챕터 정도를 읽고 다못 읽은 상태로 접어두었었는데, 고민하다가 나중에 서점에 가서 구매를 했습니다. 모든 단편이 잃었다라고 하는 상실감, 결핍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소설 안은 굉장히 찬 겨울 같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요 바깥은 여름, 이 소설 안은 겨울이라고 하는 제목이 더 와닿았어요. 책을 다 읽고 나서 제가 이렇게 포스트잇에다가 다 읽고 난 후기 같은 걸 써놨더라고요. 이걸 오글거리지만 읽어드리자면, 출판사 서평 중 안과 밖의 온도차를 절실히 체감하며 세상 속도와는 다르게 제자리에 멈춰버린 누군가의 모습을 상상하게 하는 제목. 자식을 잃은 슬픔, 아비를 잃고 가족으로 돌보던 강아지의 죽음, 오랜 연인의 헤어짐, 사라진 고향과 언어 문화, 남편에 대한 그리움. 대사, 상황 묘사 하나하나가 너무 세세해 눈앞에 그려지다 못해 그 상황의 냄새까지 맡게 하는 문장력이었다. 몇 번을 서점에서 살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사길 잘했다. 끝까지 읽길 잘했다. 너무 좋았다. 라는 이야기. 그래서 첫 번째 축으로 이책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 추천드릴 책은 김혜란 작가님의 산문집 '읽기 좋은 이름'이에요. 바깥은 여름 이 책이 너무 좋아서 그 다음으로 구매한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가장 사랑해요. 제가 에세이나 산문에 갖고 있는 불편함을 이 책이 깨졌다고 해야 되나? 본인의 생각을 강요하지 않고 스며들게 하는 문장들이 좀 멋있더라고요. 작가님이 겪으신 경험들과 그로부터 파생된 생각들이 이 책에 담겨 있어요. 여기에 이런 인덱스도 덕지덕지 붙여놓았을 정도로 모든 문장이 좋아서 수집을 했던 책입니다. 검색해보니까 이 책으로 필사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되게 좋은 산문들이 많은데 그 중에 특히 더 인상 깊었던 것들은 이렇게 챕터에 표시를 해놓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안아볼 무렵 이라고 하는 산문입니다. 안아볼 무렵은 작가님의 부모님의 연애 시절 컴컴한 밤 골목 귀퉁이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와서 쾅 하고 부딪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저씨가 너무 컴컴해서 누군지 못 알아보고 니어, 니어 요것만 외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골목길을 작가님이 태어나고 다섯 가족이 같이 오가면서 느낀 그런 사랑의 감정들을 글로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게 너무 따뜻해서 좋아합니다. 관련한 문장을 읽어드리자면, 여전히 그날 자기가 부딪힌 그것이 무언지 모르는 염전 아저씨처럼 그렇게 선뜻 넘어져 주어 이야기를 더 이야기스럽게 만들어주는 세상 모든 등장인물들에게, 진종일 실수만 했다는 허생원에게, 나보다 젊었던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나와 동갑이었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나보다 늙어버린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한다. 너무 따뜻하지 않나요? 이 책도
추천을 드립니다. 세 번째 책은 음악 소설집이에요. 최근에 구매해서 제 영상에도 자주 나왔던 책인데요. 사실 이 책은 여러 작가님이 집필하신 단편 소설집입니다. 책 제목처럼 음악이라고 하는 같은 소재로 다섯 가지 다른 이야기를 볼 수 있는 책이에요. 저는 여기 김혜란 작가님의 단편도 읽는 내내 행복했지만 사실 이 책에서 가장 좋았던 단편은 윤성희 작가님의 자장가입니다. 읽는 내내 울었어요. 자장가 내용은 요약을 잠깐 해드리자면 사고로 천국에 간 소녀가 엄마 꿈속에 나타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엄마 곁을 계속 맴돌고 또 다른 영혼을 만나서 그 과정을 찾아가는 얘기예요. 그리고 엄마 입장에서도 꿈이라도 꾸면 딸이 나타날까 어떤 날을 종일 자기도 하는 엄마고요. 근데 마침내 소녀가 엄마의 꿈속에서 엄마의 머리카락을 빗겨줄 수 있게 된 이야기,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런 과정들이 눈물 나서 못 읽겠더라고요.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북마크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죠. 인상 깊었던 문장을 읽어드리자면 넷째 날 할머니의 무릎을 베고 잠을 자는 어린 엄마를 만났다. 놀다 다쳤는지 무릎에 딱지가 앉아 있었다. 잠결에 엄마는 상처를 긁으려 했고 그때마다 할머니가 엄마의 손등을 살짝 때렸다. 나는 할머니에게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우리 엄마를 닮았네요. 할머니는 지금 엄마보다 더 젊은 얼굴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할머니란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할머니가 말했다. 안녕하세요. 우리 딸을 닮았네요. 그러면서 할머니는 엄마의 가슴을 토닥토닥 두드려 주었다. 완전 추천드립니다. 최근에 읽은 책 중에 가장 마음에 들어요. 다음 책은 정세랑 작가님의 시선으로부터라는 책입니다. 정세랑 작가님은 두 가지 결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보건교사 안은영, 지구에서 하나뿐 이런 책처럼 완전히 N적인 상상이 가득가득한 책이랑 현실에서 살짝 멀어진 S 이런 시선으로부터 50 people 같은 책. 근데 저는 후자를 좀 더 좋아해요. 그중 한 책이 시선으로부터입니다. 저는 이 책을 처음 봤을 때 시선으로부터라고 하는 그 시선이 우리 눈의 시선을 생각하고 책을 집어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 소설의 주인공 할머니의 이름입니다. 심시선 씨의 일대기를 따라가 그의 자손들의 이야기까지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책의 첫 장을 피면 심시선 가게도도 있습니다. 여성 중심의 3대 이야기예요. 첫 시작이 심시선 씨의 제사를 위해서 하와이로 가족들이 떠난다는 거로 시작을 하는데 현실적이지만 살짝 멀어진 현실 같아서 좀 흥미롭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교보문고 책 소개를 살짝 읽어드리자면 협력업체 사장이 자행한 테러에 움츠러들었던 화수는 세상이 일그러지고 오염된 면을 설명할 언어를 찾고자 한다. 해림은 친구에게 가해진 인종차별 발언에 대신 화를 냈다가 괴롭힘을 당했지만 후회하거나 굴하지 않는다. 경아는 무난한 자질을 가지고도 오래 견디는 여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뒤따라오는 여성들에게 힘을 주고자 한다. 3대 이야기가 다 담겨 있어서 그 시절시절마다 느낄 수 있는 내용들 그리고 여성 중심의 내용이 있어서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추천드려요. 책 추천 이제 두 권이 남았는데요. 다음 두 개의 책은 제가 삶과 일을 대하는 태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엄청 하다가 마침 추천을 받아서 집어든 책들입니다. 먼저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이에요. 작년에 회사를 다니면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차피 우리는 다 죽어가는 과정일 텐데 이 과정을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까 일을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인가 하며 고민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죽음을 앞둔 이어령 교수님의 죽음과 삶에 대한 생각을 볼 수 있는 책이라 너무 좋다며 극찬하는 추천 영상을 보고 구매해서 읽었어요. 김지수 기자님과 이어령 교수님의 인터뷰 형식으로 묶인 책이에요. 기자님의 질문도 너무너무 좋고 교수님의 대답도
제 예상을 뛰어넘은 부분들이 많았어요. 아무래도 삶과 죽음에 대한 얘기니까 조금은 무겁고 또 비유로 설명하신 부분들도 많아서 완벽히 이해할 수 없는 문장들도 있었지만 그게 또 새로운 시선으로 받아보게 되는 것들도 있었고 제 안에 울림을 주는 문장들도 몇개 있었어요. 또 언젠가 나이 들어 다시 읽으면 같은 시선 또는 조금은 이해한 시선으로 볼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습니다. 이 책에서 또 기억에 남는 문장을 읽어드리자면, 타성에 의한 움직임은 언젠가는 멈출 수밖에 없다고. 작더라도 바람개비처럼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자기만의 동력을 가지도록 하게. 자기만의 동력이요? 100번을 말해도 부족하지 않아. 생각이 곧 동력이라네. 억압과 관습의 압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생각하는 자는 지속적으로 중력을 거슬러야 해. 가벼워지면서 떠올라야 하지. 떠오르면 시야가 넓어져. 자기만의 힘을 가지자. 이 책도 추천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추천을 해드릴 책은 좋은 기분이라는 책입니다. 이것도 어떤 책 추천 영상을 보고 구매한 책인데요. 구매한 이유는 일을 어떻게 하면 좋지? 이 고민을 하고 있던 시기에 이 사람은 일을 어떻게 대하고 있지? 가르침보다는 이 사람이 생각하는 바가 무엇일까가 궁금해서 샀어요. 이 책은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쓰신 책이에요. 본인이 어떻게 그 가게를 꾸려가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덕이 무엇인지를 서술해 놓은 책입니다. 결국 사람이 중요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접객, 그리고 그러한 브랜드의 성장이 아닌 지속적인 생장에 초점을 맞춘 태도가 공감이 갔습니다. 기억에 남는 문장을 공유를 해드리자면, 성장이나 생장 중 어느 것이 더 낫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 이야기의 핵심은 모든 사람이나 브랜드가 궁극적으로 자신에게 걸맞은 자연스러운 속도를 찾아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언젠가 다음 세대가 이 일을 이어간다면, 마찬가지로 자기 삶의 범위 내에서 어떻게 이를 생장시킬지, 다가올 시대를 앞두고 깊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장하는 삶도 좋지만, 생장하는 삶을 좀더 무게 있게 바라보는 시선이 공감이 가서 공유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제 인생책이랑 다른 사람의 인생 일의 태도를 볼수 있는 책 6권을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한 권의 책이라도 나눠드린 문장 중한 구절이라도 영상을 보시는 분의 책장에 남겨지기를 바랍니다. 독서가 같이 풍성해지기를 바랄게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